저는 남편과 조금 남다르게 만나게 되어 부부가 되었어요. 저와 같은 만남을 운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부터 저와 남편과의 운명 같은 만남과 시부모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가끔 엄마와 남동생이 하고 있는 치킨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남편은 엄마가 하는 가게의 손님이었어요. 가끔 부인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왔었는데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손님 중에 왜 남편이 기억에 남아있었냐면 그때 남편은 전 부인한테 하는 행동이 유독 남달랐기에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두 부부는 항상 웃으면서 들어왔다가 아내가 화가 나서 먼저 가버렸어요. 제가 봤던 기억에는 아내가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처음 가게에 환하게 웃고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기죽어 있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쳐지지 않고 자꾸 신경이 쓰였던 것은 그런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였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런지 자꾸 저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남자가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도 신경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오던 그 두 부부는 갑자기 저희 가게에 몇 년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에 가끔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안 갔을 때라도 왔는지 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상한 게 남일이지만 자꾸 신경 쓰이는 거라 나름 이사 갔나? 아님 이혼했나? 이혼했으면 둘 중 하나는 한 번이라도 올 텐데 뭐지? 둘이 오던 단골집이라 못 오나? 하면서 저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남편에 대한 생각이 잊혀질 때쯤 동네 엄마 지인이 가게에 찾아와서 엄마에게 먼저 딸 한번 손 좀 보라고 하면서 남편을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엄마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이기도 하지만 사진으로 본 남편을 단골이지만 첫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저에게 손을 보라고 했어요. 소개해 주시는 분도 남편이 저희 가게 손님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분이 원래는 선짜리 주선 같은 거 안 하는데 너무 착한 남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 주는 거 아까워서 그런다며 자꾸 선을 보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자기가 딸이 있으면 사이 삼고 싶다면서요. 자꾸 한 번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소개받기 몇 년 전까지는 선자리나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와도 다 거절했어요. 저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많이들 소개팅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정을 알고 나서는 주변에서도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지쳤는지 더 이상 결혼에 대해 말을 안 해서 결혼은 접고 그냥 혼자 살아갈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약인가 봅니다. 엄마도 이상하게 남편이 마음에 들었는지 선에 대해 말씀이 없었는데 한 번만 보라고 하시고 저도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선짜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런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솔직히 총각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냥 결혼은 포기하고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면 만나볼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니 역시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은 했었지만 아이는 없었고 일단 남편이 엄청 착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낯이 너무나 익더라고요. 가만히 사진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생각이 나더군요. 제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서 그렇지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알 수 있었던 건 제가 눈썰미가 좋기도 하지만 사진은 거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엄마 가게 손님이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순간 엄마 가게 손님이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단골이었던 그 사람이라고 말하자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며칠을 고민을 하더니 그냥 제가 좋으면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만나봐야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먼저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아이고 둘이 인연인가 보네. 그래 잘됐다. 그럼 더 좋겠네. 안면도 있다고 하니까. 전부인에 대해서는 걱정 마. 깔끔하게 끝났다고 하니까. 하면서 왜 이혼을 했는지 사정 얘기를 해주더군요. 여자가 그냥 집을 나갔다가 남자 만나서 임신하면서 이혼 요구해서 이혼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해서 전 부인한테 이용당한 건가? 했네요. 사실 그 부부가 가게 왔을 때 남들과 다르게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한테 쏘아붙여서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저에게까지 와서 조금 황당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이게 인연인가 싶었어요. 선자리를 받고 참 신기했네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10년 전에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백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주다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 사람 이후에는 아예 연애를 안 하고 살던 집에 남동생이 들어가고 저는 엄마 집에 들어와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연인가 싶어서 그냥 친구로 지낼까 하는 마음에 만남이 싫지는 않아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직접 보고는 더 놀라웠어요. 솔직히 사진 보고는 옛날 사진인가 했는데 직접 만났을 때 보자마자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변했는데 그 사람은 사진으로 보이지 않았던 흰머리 빼고는 너무 변하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몇 마디 나눠보고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계속 만나왔던 친구 같았어요. 저는 엄마 가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제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선자분이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 남편은 자기가 자주 가던 가게에 제가 주인의 딸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끌려오듯 소개팅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저희가 처음 본 게 7년 전에 봤더라고요. 그땐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만나보니 이상하게도 계속 만났던 친구 같았어요. 남편도 나중에는 저를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자주 갔던 가게에 제가 주인의 딸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끌려오듯 소개팅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저희가 처음 본 게 10년 전에 봤더라고요. 그땐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전 부인에 대해서나 이혼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묻진 않았는데 나중에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돈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시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벌어두신 돈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서 무자비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이젠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님 두 분 다 그러신다네요. 그동안 키워놨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우리 노후 자금이다 그러셨다네요.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근심 어린 얼굴로 자기 부모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도망갈 정도면 심각한가 싶어서 쉽게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미 마음이 남편에게 가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안 저는 그만 괜찮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해버렸네요. 사랑이란 걸 다시 알게 해준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깨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도 계신다고 하니 걱정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제가 뭐라도 되느냐, 제가 그 사람을 제게 기대게 해줘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시부모님을 대했어요. 이미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돈을 대놓고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순순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 처음으로 거친 막말 많이 들었네요.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심한 말 중에 나이 처먹고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이나 해라. 늙은 나이라 애도 못 낳는다면서 왜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내 아들이 번 돈 부모가 달라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너 혹시 우리 돈 안 주고 네 엄마한테 몰래 챙겨주는 거 아니야? 어머니 말이라고 단절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이 많은 거 알면서 결혼 허락하셨으면서 말이 심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 몰래 용돈 챙겨드린 적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게 일해서 벌어 쓰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드리지 않고 있다고요. 뭘 궁상맞게 나이 먹어서 그렇게까지 산다니. 자식들이 떡하니 둘이나 있으면서. 뭐가 궁상맞아요? 어머니처럼 자식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안 하시고 혼자 벌어서 쓰시는데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용돈 드리는 거 적은 돈 아닌데 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너도 늙어봐라. 돈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필요 없고 그냥 100만 원만 통장에 입금해라. 저 이번엔 입금 못 해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어제 동사랑 통화하니까 동사한테도 100만원 요구하셨다고 하던데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네가 내 사생활을 왜 물어? 그냥 보내라고 하면 보내지. 보내.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는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저 그런 전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돈 보내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거 알고 나서는 경제권을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아시고서는 아들한테 이제는 손 내밀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협박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한다지만 이렇게까지 100단위로 돈을 요구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 시댁에 말도 안 하고 쳐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가서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한테 속아서 물건을 거실에 쌓아뒀더군요. 팔지도 못하는 것들을 받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쌓아두기만 하고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다 아버님은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사다 드린 게 안방에 한가득이었어요. 몸에 좋다는 금잎을 일하나 뭐라나. 거기에다 전기 옥돌장판에 옥돌 침대까지 뭐 이딴 걸 100단위가 넘는 것들을 엄청 사다 드렸더군요. 돈도 없어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쓰시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한심했어요. 저희는 서둘러 남편과 저는 그곳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벌써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단품도 안 되는 것들이 장롱까지 차지하고 있더군요. 물건 중에는 시중에서 2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150에 샀다고 하는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건강식품이라고 사다 드린 것도 어마어마했어요. 돈 쓰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님은 100만 원을 우습게 하셨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부모님들 용돈 드리는 거 반으로 드릴 거예요. 모자란 것은 이거 파셔서 쓰세요. 했더니 시아버지 발끈하셔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너 시집 온 게 얼마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내 자식 돈으로 지금 생색 내는 거야? 저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강하게 나갔습니다. 네, 이 사람 돈이 제 돈이고요. 제 돈이 이 사람 돈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는 서로 상의 없이 돈 쓰는 거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부모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결혼할 때도 아버님이 크게 사고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다 갚아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자식 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 왜 자꾸 사시냐고요.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한소리 하더군요. 내 자식이 해준 것을 네가 왜 따지고 들어? 자식이 결혼했으면 달라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그동안은 이 사람이 부모님 협박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게 할 거예요. 협박? 이놈이 그러디? 네,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돈 달라 하면서 항상 그러셨다면서요. 너희를 이렇게까지 키워놨으면 앞으로 노후는 책임지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뭐가 당연해요? 자식들도 가정이 생기면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착한 아들 두셔서 그동안은 다 받아드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젠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자식이 돼서 그것도 못해? 어느 정도여야죠.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님도 그래요. 돈도 없으시면서 왜 자꾸 친구분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물건 같은 거 사주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돈 없으시면서 누굴 도우시냐고요. 사고친 거 그게 다 자식들 몫이 되잖아요. 하자 시어머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를 밀치셨어요. 그걸 보고 남편이 놀라서 자기 엄마를 사정없이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아들의 행동이 괘씸했는지 세상에 저딴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무슨 개 같은 꼴을 보고 있네 라고 했고 저는 어머니 계란요? 저 사람이고요. 저는 저딴 개라는 말 어머니께 들을 이유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무슨 하라면 다 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제대로 시어머니가 알아듣도록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저것이 말하는 거 보소. 아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라고 주둥이 놀리는 것 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부모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아까워하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꺼져. 코딱지만한 용돈 준다는 것도 보내지 마. 내가 거지 아니니까.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하면서 아싸 잘됐다 싶었어요. 제가 하고픈 말을 먼저 해주시더군요. 저는 냅다 그 말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부모님 뵐 능력이 안 되네요. 앞으로는 못 찾아뵐 것 같으니 몸 건강히 계세요. 하고 뒤돌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 들고 있던 약상자를 제 뒤에 던지시더군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던진 약상자를 들고는 어머니 쪽을 바라보고는
어머니, 이 약 저 먹으라고 던지신 거세요? 이 약이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발 자식들 피 빨아먹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 행동인지 알 수 있게 정신 번쩍 드는 약 좀 드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말하는 거 봐. 그래, 너는 그렇게 말했다 치자. 야 이놈아, 너는 네 마누라 저런 말까지 하는데 시어미한테 박박 대들고 저러는데 가만히 있어? 이런 머저리 같은 놈. 이라고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두 분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동안 너무 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모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막대하시는데요? 이제는 저요 두 번 이혼 안 할 거고 끝까지 살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돈 달라고 다 주는 은행도 아니고 현금 인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처럼 계속 이러면 저도 보고 살지 말았으면 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그 말을 듣고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니 계시더니 갑자기 노발대발 거리면서 욕을 하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착하지 착한 어쩌면 바보 같은 남편은 그동안 이렇게 나오시는 부모님들을 거절 한 번 안 하고 다 퍼주었던 것 같아요. 전 부인이 시부모 때문에 떠났다고 했는데 이래서 떠난 거구나 짐작했네요. 남편과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 짐작대로 전 부인도 그래서 떠났다고, 시부모님 때문에. 임신도 스트레스 때문에 애가 들어서지 않다가 어렵게 들어섰다가도 유산돼버렸다고 하더군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혹여나 제가 떠날까봐 불안해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자기야,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성격이 너무 착해서 자기한테 막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내가 부모님들한테 했던 행동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정말 두 분 다 너무 나쁘시다. 자기가 너무 착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젠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곤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네요. 남편은 저에게, 그래, 아까는 자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련하게 너무 아버지 어머니한테 원인 제공을 했던 것 같아. 그래,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할게. 하지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정신 차리신다면 그때는 용서해주고 뵙는 걸로 하자.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하지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전에 말한 적 있지? 그렇게 엄마한테 애골 벗거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바로 똑같아지던데. 자기가 말하니 일단은 알겠어. 부모님이 변하신다면 그때는 우리도 다시 뵙는 걸로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저는 이보다 더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아닌 것은 애초에 싹을 싹 잘라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몸에 전략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사람이라 시부모님의 행동은 제 상식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느 부모님들처럼 자식들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자식을 키운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당신들 쓸 거 다 쓰고 살아서 빚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빚도 나중엔 자식들이 벌어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들 변하지를 않아서 안 보고 삽니다. 어머니가 보고 살지 말자고 했던 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어주어서 이렇게 살고 있네요. 가끔 동서한테 전화가 오는데 참 기가 막힌 게 시어머님이 이제는 우리와 사이가 틀어지고 안 보고 사니까 동서네한테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동서한테 강하게 나가라고 코치는 했는데 착해서 그런지 가끔 시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의 사고방식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고치기 힘들 것 같더군요. 동서 말 들어보니 동네에 항상 오는 노인들 상대로 하는 약장수들이 파는 그곳에서 산 전기 옥돌 장판도 문제가 생겨 불이 났었는데 다행히 집에 소화기가 있어서 큰 불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당해서 샀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고 침대도 문제가 생겼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냥 쓴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더군요. 왜 보상도 못 받은 그런 돌팔이 약장사가 파는 그곳에서 물건을 사다 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시댁 얘기 듣다 보면 속이 터져서 이젠 듣기도 싫어서 동서한테 이젠 두 분 얘기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시부모님 세상에, 형님 저 어떻게 해요? 정말 시부모님들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모르게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정말 이 집구석 진절머리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라며 말하는데 결혼생활 더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조만간 둘째 아들도 시부모 때문에 이혼할 것 같아요. 정말 왜 저러고 사는지,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짐이 될 행동만 하는데 정말 답이 없는 분들입니다. 시부모님 보면 사고만 쳤던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 앞으로 쭉 더 이상은 보고 살고 싶지 않네요.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자꾸 도와주면 스스로 해결 못해서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시부모님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당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지쳤는지 더 이상 부모님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웬일로 전화를 했더군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신데 그걸 꺾고 전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는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정 돈이 필요하시면 집이라도 파세요. 사실 그 집도 자식들이 해준 집이고 유산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집 파셔서 그 돈으로 생활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길래 앞으로 돈 때문에 전화하실 거면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그때 어머니 분했는지 전화기에 대고 막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우는데 더 듣기 싫더군요. 그런데 사실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살짝 걱정도 되어서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말했더니 주변에서도 저한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너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먼저 손 내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손 내밀면 똑같이 행동하니까 냉정하게 영 끊고 살아야 돼. 야야야 꼬시다. 아야 그래 아주 잘했네. 그런 시어머니는 크게 당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봐야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걸?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 약해지면 더 우습게 보고 더 심하게 대할걸? 남편 생각하면 뭐 시어머니가 안 됐지만 그래도 남편이 네 편이니 시어머니 보고 살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부터도 우리를 막대하는 시부모를 내가 잘해줘서 뭐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팔랑귀도 아니고 주변 지인이 말했듯이 사람 안 변한다고 하는데 자식과 며느리를 자기 현금 유출기로 생각하는 시부모님들 안 변하면 영영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노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길고 긴 사연 지루했었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